안녕하세요, 싱싱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수 예술랜드를 찾았습니다. 액티비티 방을 나와 언덕을 오르다 보면 전망이 좋은 곳이 나옵니다. 실내 통로가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이것도 되겠다. 일단 15,000원 고쳐. 통로는 16,000원. 실내 통로를 나와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보이는 곳이 마이더스 손이라고 그러는데 저곳에 올라 사진을 찍으려면 번호표를 받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141번 고객님의 번호표만 나타내세요.
잠시 전망 좋은 바닷가 산둥성이에 올라 조각상 몇 개 보고 산책을 하는 코스가 15,000원이라니 이건 좀 아닌 듯. 그곳을 내려와 향이람으로 향했는데 일요일이라 너무나 차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나옵니다. 저녁때는 지난 겨울에 치앙마이에서 뵌 이사장님 부부를 만나 저녁 식사로 회를 사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치앙마이에서 다시 만나 함께 즐거운 라운드를 하기로 하고 아쉬움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친구를 만나 보홍으로 연결된 연육교를 드라이브하여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 뷰를 감상해 봅니다. 또 다음날엔 벚꽃이 활짝 핀 경남 하동으로 향했습니다. 여수에서 약 50km. 최첨판댁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는 도로 양 옆으로 갖가지 시골 식품들이 있습니다. 엿, 나물, 매실장아찌, 암, 초, 꿀, 들사꿀 등에 들어 나오는데 차일 갖다 놓나? 아니지. 좀 더 내려가. 신랑분이 내리는 곳이네. 이거. 파도가 되고 있는 거. 신랑분이 내리는 곳. 물감도 넣어.
모두 휙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아, 게장. 이렇게 김 사장이랑 2박 3일 즐겁게 보내고 아쉬움으로 헤어지며 올해 다시 치앙마이에서 만나 여행도 골프 라운드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라오던 길에 또 대전에서 치앙마이 친구 김 사장이 시골에 갈 때 꼭 들리라고 작년부터 얘기해서 올라오는 길에 만나 저녁을 함께 하고 호텔에서 하루를 같이 묵으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다음날 방송국 견학까지 김 사장 친구의 안내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골 고향을 둘러보러 갔다가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친구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세 분께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하오며 올 겨울에도 태국에서 만나 함께 즐거운 은퇴 생활을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저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한 3만 원